대도시에 걸맞은 시흥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도시 시흥이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복지가 실현됩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시흥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힘찬 항해, 2020년 미래를 향한 시흥시의 여정을 지금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연구기지 서울대 시흥 캠퍼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시흥 스마트 허브를 거쳐 거북섬을 잇는 시흥밸리 프로젝트. 시흥은 시흥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친환경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 시와 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이 개장합니다. 월곶항 국가어항 사업, 오이도 지방어항 지정과 어촌 뉴딜 300, 해양 레저 관광복합지구 선정, 시흥의 서해안에는 새로운 해양경제 시대라는 청사진이 펼쳐집니다. 대도시 진입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7기 출범 이후 시흥시 대중교통 지원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만족스러운 시흥형 3S 교통체계 혁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시흥으로 변모하는 청사진을 기대해 주십시오. 시흥 관내 기업이 만든 특화 브랜드 시흥메이드의 적극적인 지원, 스마트 산단을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 구축, 시흥 맞춤형 B2B 시스템 강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루 400억 원 확대 발행, 2020년에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인프라 향상을 위한 청사진도 적극적으로 그려집니다. 대도시에 걸맞은 종합적인 도시관리, 시흥도시공사 출범으로 시흥시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개발이익 환류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손으로 가꾸는 시흥시의 미래 청사진이 채워집니다. 시흥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청정도시를 꿈꿉니다. 2021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사각지대가 없는 꼼꼼한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제일도시를 실현합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개선, 단기 중점 정책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마라톤 전략을 병행해 꼭 해결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소중한 자원, 하천과 저수지, 권역별 친수공간 조성으로 청정 생태도시를 만들 소중한 미래 자원을 갖고 나갑니다. 특히 시청 역세권과 맞물려 있는 장현천을 시작으로 갯골 생태공원, 보통천, 호조벌, 연꽃문화공원, 무랑수변공원을 잇는 수도권 명품 생태라인 구축으로 시민 여러분께 시흥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선물합니다. 아동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차일드 퍼스트 정책이 펼쳐집니다. 2020년 국공립 어린이집 57개소, 직장 어린이집 6개소 확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출산가정 지원, 지역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자체 시범사업과 동보건복지 현장 협업을 통해 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시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고령화 시대 대비 어르신 친화 환경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과 분리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교육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까지 함께하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제2의 인생, 신중년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등 기업과 지역 인재의 연결에 힘쓰겠습니다.
한국형 지방교육 자체 모델 시행을 위해 민관학 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무상급식부터 무상교복 지급까지 시흥시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교육 격차 해소,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시흥시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지역교육정책과 행정력을 강화합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0년 시흥시 청소년재단 출범, 청소년시설 단계적 확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청년, 청소년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년 친화 10대 기업 선정, 스마트 산단 ICT 혁신, 건강한 직장 문화, 환경 조성으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시흥의 예산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시흥시의 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위해 1조 28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대비 약 10.2% 증액, 약 1조 285억 원 편성. 대도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도시 및 교통 분야 1087억 원,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사다리 교육 분야 267억 원,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 429억 원, 시민 안전제일도시 구현, 안전 분야 119억 원, 깨끗한 청정도시를 위한 환경 분야 595억 원, 촘촘한 보살핌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4,405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 분야 620억 원, 생명가치 담는 건강도시 구현, 보건 분야 240억 원. 시흥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시민 행복 계획. 시민과 늘 가까이, 더 가까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시정 운영. 53만 시흥 시민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하는 도시, 시흥시의 행복한 변화. 이제는 그 변화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2020년 미래를 향한 시흥시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